네, 안녕하세요. PR 465번째 MO Edit and MO Video라는 두 가지 연구를 묶어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윤성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이렇게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각각 두 가지 페이퍼들의 Related Work, MO 그 메소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Experiment에 대한 설명들로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O Edit과 MO Video라고 하는 이 연구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의 연구였던 에무라는 연구의 후속 연구로 메타에서 최근에 공개를 한 연구이고요. 이 데모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에무 에딧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쉽게 뭐 트럼펫을 들고 있지 않았던 토끼한테 이렇게 줄수 있다던가 트럼펫을 줄수 있다던가 이를 또 비디오로 또 M 비디오라는 텍스트 비디오 모델을 통해서 비디오 형태로 변환을 할수 있어서 유저가 내추럴 랭귀지 프롬프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손쉽게 이미지를 편집하고 그걸 또 비디오로 확장하고 하는 과정들을 쉽게 할수 있다 라는 형태의 네, 데모 비디오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메타의 이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은 M 에딧과 에모 비디오의 여러 가지 이그잼플 아웃풋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그잼플 아웃풋들을 여러 개를 조합하는 걸 통해서 좀 데모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에서 이런 연구가 나온 지 얼마 뒤에 한 4일 전쯤에 피카라고 하는 이거는 피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데모 비디오인데요. 이런 앞서 나왔던 에무 에딧과 에무 비디오가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네, 프롬프트를 통한 이미지 에디팅, 비디오 에디팅 기능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그런 데모 비디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 비디오 에디팅에 있어서 내추럴 랭귀지 베이스와 그리고 굉장히 간편한 유저의 스크립블 형태로도 어떤 형태든 간에 비디오 에디팅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형태의 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M 에딧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멀티태스크로 잘 확장을 했다라는 거에서 미리 좀 오버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태스크들도 인스트럭션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그리고 리전 베이스의 에디팅이든 아니면 프리폼 형태의 에디팅이든 다 이런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모든 형태의 에디팅들을 멀티태스크 데이터셋으로 구축을 했다라는 게 큰 컨트리뷰션이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여러 턴에 걸쳐서 이미지들을 내추럴 랭귀지로부터 손쉽게 에디팅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미지인데 여기서 꼬리를 제거한다던가 뭐 핑크자켓을 추가한다던가 뭐 비를 내리게 한다던가 하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뭐 데스맵을 추출한다던가 뭐 세그멘트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비전 태스크들도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다양한 형태의 큰 형태의 변형까지도 줄수 있는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MO 비디오의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의 첫 프레임으로부터 그 형태로부터 그첫 번째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이 이후의 형태의 프레임들을 생성하는 걸 통해서 비디오 텍스트 비디오의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게 이전에 메타에서 나온 에무라고 불리우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요. 레이턴트 디퓨전의 원빌리언 모델에서부터 대개 몇천 장의 셀렉티드된 하이 퀄리티 이미지에서 파인 튜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하이 퀄리티 이미지들을 생성하는데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쪽의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했었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MO Edit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맨 왼쪽 위에 EE라고 이탤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MO Edit과 관련되어 있는 슬라이드임을 나타내는 표기로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드릴 Related Work은 Instruct Fix to Fix라고 하는 연구이고요. MO Edit처럼 그 텍스트 가이디드 이미지 에디팅에 관련된 연구였고요.
먼저 이 연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파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미지 에디팅 데이터셋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형성된 데이터셋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이 이미지 에디팅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때는 GPT-3를 통해서 인스트럭션들을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스테이블 디퓨전과 프롬프트라는 모델들을 통해서 이미지와 그리고 캡션들의 그 페어들을 수정되기 전과 후에 대한 페어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 투 프롬프트라고 하는 연구는 어텐션의 조작을 통해서 그 프롬프트 내에서 변형되기 전에 프롬프트가 유지된 형태에서 거의 이미지에 변함이 없으면서 에디팅된 프롬프트가 유지되게끔만 해서 이미지를 에디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였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총 45만 장의 샘플을 형성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서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라고 하는 모델을 완성했던 게 이전 연구였던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언급을 드렸었던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유저가 주었던 프롬프트 내에서 어떤 그 워드 단위의 인풋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형하는 것을 통해서 유저가 그 이미지를 쉽게 에디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구였었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크로스 어텐션 모듈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크로스 어텐션 모듈을 조작함을 통해서 이전의 원본 이미지들과 최대한 유지되면서 타겟하고자 하는 이 토큰들만 딱 변형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집중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가이디드 에디팅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릴레이티드 웍인 매직 브러쉬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전에 있었던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트의 설명이 잘못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줬던 거의 경우에는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가 오토매틱하게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데에 집중했었다고 하면은 이 매직 브러쉬에서는 휴먼 어노테이터들에게서 하이 퀄리티의 퓨 샘플들을 모으는 데 집중을 했던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달리 툴을 통해서 실제로 휴먼 워커들이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멀티턴에 에디팅하는 이미지들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388개의 에디 샘플들을 만들 수가 있었었고요. 이그 달리 툴을 통해서 여러 턴에 걸쳐서 샘플들을 에디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전에 비해서 너무 막 다른 종류의 이미지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거를 하거나 하는 형태를 통해서 멀티턴의 에디팅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함을 통해서 내추럴 랭귀지 가이디드의 이미지 에디팅 모델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MODET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키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합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총 16개의 이미지 에디팅 태스크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 라는 것과 런드 태스크 임베딩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소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키 컨트리뷰션을 제시합니다. 멀티태스크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총 3개의 카테고리에 가진 데이터셋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리전 베이스드 에디팅과 그리고 프리폼 에디팅, 그리고 비전 태스크 에디팅이라는 세 가지의 카테고리를 제시를 하는데요. 리전 베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뭐 어떤 오브젝트를 바꾼다거나 추가를 한다거나 제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한 그 에디팅이고요. 프리폼 에디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글로벌의 그 스타일이 바뀐다던가 뭐 약간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처럼 스타일이 확 바뀐다던가 글로벌하게끔 아예 또 오브젝트 레벨에서도 좀 글로벌하게끔 많이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리폼 에디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전 태스크의 경우에는 디텍트라던가 세그멘트라던가 컬러를 바꾼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라마 2 70빌리언의 모델의 그 배리언트를 활용해서 인스트럭션들을 생산을 했다고 하고요. 그냥 LLM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태스크들이나 인스트럭션의 표현들에만 약간 바이어스 되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에이전트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컨텍스트 프롬프트들을 좀그 어펜딕스 같은 데서 좀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LLM이 결국에는 그래서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스페시픽 이그잼플과 리얼 이미지 캡션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게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그잼플들은 CI, CT, S, I의 형태로 나타내지게 되는데요. 이는 인풋 이미지, 텍스트 인스트럭션, 타겟 이미지, 그리고 태스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후에는 이미지 페어스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지 페어스 제너레이션은 앞서 설명드렸었던 인스트럭트 픽스투픽스의 이 아이디어에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프롬프트에다가 몇 가지 임프루먼트를 거친 것들을 그걸 통해서 이미지 페어를 제너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LLM 보고 인스트럭션을 주게 해서 코레스폰딩 마스크를 만들게 돼서 에디티드 될 에리어들을 미리 아이덴티파잉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마스크들을 에디팅 프로세스에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것 통해서 에딧된 그 리전들이 계속 심리스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응용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인스트럭트 픽스투픽스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오토매틱하게 이미지 페어들을 쭉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런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싱 필터를 통해서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들만 남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프리딕터를 통해서 샘플들 중에서 진행하고 났더니 좀 다른 태스크에 오히려 어사인이 돼야 된다던가 제거가 돼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샘플들을 필터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클립 필터링 매트릭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인스트럭트 픽스투픽스에서 사용됐었던 클립 필터링 매트릭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럭처가 프리저빙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뎁스맵을 추출한 뒤에 에런 디스턴스를 통해서 특정 에런 디스턴스 이하의 스트럭처가 프리저빙 된 이미지들만 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텍션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어떤 특정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지 혹은 부존재하는지 아니면 대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들 중에서 70%가 필터 아웃이 됐고요. 최종 30%만 필터드 데이터셋으로 구축이 되게 됐고, 그래서 총 천만 장의 샘플들을 얻을 수가 천만 페어 그 천만 이그잼플 이 쿼드러플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 샘플들이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MoD의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에디팅을 위해서 디자인된 디퓨전 모델이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메소드에 대해서는 몇몇 하드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되게 이렇게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됐을 때 몇몇 하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하드 케이스들이 특히 되게 유니크한 인스트럭션, 뭐그 범퍼를 수리해라와 같이 어떤 특정한 사물에게만 되게 국한되어 있던가,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유니크한 인스트럭션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하나의 태스크 타입이라고 보기에 조금 모호한 그런 에디 타입에 있어서는 조금 다루기가 힘든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 색상을 그레이하게 바꿔라 라고 하는 거의 경우에는
글로벌한 에디션에다가 텍스처에 대한 에디스로 이두 가지 에디션 태스크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했었을 때 이런 합 태스크가 합쳐져 있는 형태나 이런 유니크한 인스트럭션 같은 거는 다루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스크 임베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에는 모델 웨이트들과 함께 이 태스크 임베딩들이 함께 트레인할 수 있게끔 네,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이후에는 퓨전 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또 금방 학습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모델 이 태스크 인버전이라고 하는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따 MO 비디오에 대한 발표도 드려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디퓨전 모델에서 텍스트 인버전이라고 하는 텍스트 컨디션을 줄때 새로 들어온 그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버전의 형식을 이 태스크 임베딩 쪽에서도 두는 걸 통해서 여러 태스크들의 이런 합성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태스크 임베딩이라고 하는 컨트리뷰션도 줬다고 합니다. 에머에딧의 모델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메타의 이전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었던 에무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유넷의 아키텍처는 더 커져서 2.8 빌리언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모델을 썼다고 하고요. 텍스트 임베딩은 클립VIT 라지 모델이나 T5XX 라지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의 경우에는 1.1 빌리언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네, 그 프리트레이닝 됐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로스는 네, 이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때 YCT, CI, X의 경우는 인스트럭션과 인풋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의 트리플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드 태스크 임베딩을 위해서 그 태스크 인덱스 I가 있었을 때 태스크 임베딩 벡터 VI를 디퓨전 모델을 트레인 되는 와중에 같이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형태로 트레인이 되게 되었고요. 이때 이 V1부터 VK까지 있는 이 K는 그 전체 태스크의 그 인덱스의 최대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16개의 태스크가 네,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MOEDIT의 실험들의 결과이고요.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전의 연구들과의 텍스트 베이스의 이미지 에디팅을 했을 때 네,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들이고요.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나 매직 브러쉬나 프롬프트 프롬 PMP나 그리고 널 텍스트 인버전 같은 그런 이전 연구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어그 클립 디스트리뷰션이나 클립 이미지나 클립 아웃풋의 뭐 이런 높을수록 좋은 그런 여러 성능 지표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에런 같은 좀 픽셀 레벨의 그런 매트릭보다는 클립 디스턴스 같은 형태의 좀더 세멘티컬 레벨의 매트릭들에서 더 좋은 아웃풋을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널스 텍스트 인벌전의 경우에는 이 에런 같은 매트릭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이런 다른 세멘틱한 아웃풋에서는 그렇게 또이 에머에딧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아웃풋을 보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리절트로 다른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에머에딧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리전에 대한 색감을 바꾸는 조금은 이 리전 베이스에 옵젝트를 추가를 하면서 색감까지 추가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좀두 가지가 섞인 것 같은 그런 태스크들에 있어서 훨씬 더또 잘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베이스라인들의 경우에는 옵젝트와 그리고 이 옵젝트의 숫자나 관계들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에 비해서 또 MLDS는 잘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로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에딧을 하게 됐을 때 그때도 훨씬 잘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런드 태스크 임베딩이
없었을 때와 그리고 프리딕션 태스크나 그라운드 태스크에 대해서의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한 아웃풋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태스크나 또그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그런 태스크들에 있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떤 컨트리뷰션들이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텍트나 세그먼트 같은 그런 없는 거에 비해서 있는 모델이 60.2, 60.0이나 60.2에 더 우세한 그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없는 거에 비해서 있는 모델이 프리폼에 있어서 58%나 60.1% 정도의 휴먼 이밸류에이션 프리퍼런스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었던 태스크 인버전을 통해서 언씬 태스크에서도 또 잘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를 이그벌 그림을 이 가방에다가 추가를 하고 거기를 또이 패턴을 디텍트하는 이런 태스크 같은 걸 진행한다던가 이그 어떤 옵젝트의 그 컨투어들을 디텍트하게 되는 그런 언씬한 태스크들에서도 잘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는 MU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의 릴레이티드 웍인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의 비디오 데모 영상입니다. 이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연구이고요. 이 MU 비디오하고는 컨커런트 웍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스테이빌리티 AI에서 네, 스테이블 디퓨전의 그런 후속 연구 중에 하나로 내놓은 연구이고요. 모델 웨이트까지 전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 보실 분들은 되게 편하시게 모델 웨이트까지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은 이 사용을 해보시면은 그 텍스트 비디오의 모델들이 데모 영상에서 나오는 것만큼의 퀄리티들이 일반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걸또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또 최근 연구 중에 하나인 LLM Grounded Video Diffusion Models라고 하는 연구인데요. LLM을 텍스트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다가 좀 참신하게 조금 응용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또 릴레이티드 웍으로 갖고 왔고요. 이 연구의 경우에는 LLM이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 자체는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만을 각각 프레임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LLM이 이때 역할을 해주는 거는 이각 씬별로 레이아웃들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LM이 굉장히 잘하는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거의 흐름에 대한 리즈닝을 잘한다라는 걸 응용을 해서 이 LLM이 다이나믹 레이아웃을 아웃풋을 하게끔 그 인스트럭션을 둬서 이 LLM은 이 레이아웃들만 만들게 되고 이 레이아웃들을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이 각각의 한 프레임 한 프레임들을 생성을 해서 비디오를 엮어주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릴레이티드 웍으로는 메타의 이전의 텍스트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그 프라이어 웍이었던 메이커 비디오라고 하는 연구이고요. 이 연구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인풋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스파셜 템포럴 디코더를 해주게 되는 그 디퓨전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모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파셜 템포럴 스포 레졸루션을 해주는 그런 스포 레졸루션 모델이 몇 스텝의 더 진행된 형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이 퀄리티의 제너레이티드 비디오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델들이 여러 개가 캐스케이티드 된 그런 형태의 연구였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MUVideo의 경우에는 투 스테이지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비디오 연구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 남은 회의 시간이 그 줌에서 떠가지고 네.
남은 시간이 9분 정도인데 9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스테이지를 통해서 그 텍스트 비디오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 그 자체입니다. 그 인풋 텍스트가 있었을 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첫 번째 제너레이션 이미지를 첫 번째 프레임으로 두고 이 이후의 프레임들을 쭉 제너레이션을 해가는 그런 비디오 제너레이팅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스테이지를 모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F를 통해서 그 임플멘트를 했다고 하고요. 이 F는 둘다 프리트레인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을 통해서 이니셜라이즈를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텍스트 이미지 모델의 경우에는 이 F 그 자체로 해결이 된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를 위해서만 F를 트레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를 작게 네,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비디오를 트레인을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비디오 페어스를 통해서 네,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T by 3 by H by W의 그런 그 4D 텐서를 기본적으로 이것도 EMU라고 하는 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했었던 메타의 이전 연구를 연구 위에서 베이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로도 T by C by H by W의 그 텐서로 네, 변환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디셔닝을 줄 때는 스타팅 프레임 i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싱글 프레임 비디오이지만 이후에 이후에 프레임들은 전부 제로 패드를 해서 T by C by H by W 텐서가 제로 패드된 그런 인풋을 통해서 네,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모델은 텍스트 이미지 모델인 EMU를 네,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EMU에다가 그 메이커 비디오에서 썼던 1D 템포럴 컨볼루션을 매그 스페셜 컨볼루션 이후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를 통해서 그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메이커 비디오에서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오리지널 스페셜 컨볼루션과 어텐션들은 프로젠된 채로 네,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이 MU 비디오에서 그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제로 터미널 SNR 노이즈 스케줄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그 디퓨전 노이즈의 경우에는 학습 시에도 완전히 터미널 타임 스텝 n까지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난 뒤에도 레지듀얼한 시그널들을 남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트레이닝을 하는 상황에서도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었고요. 좀뭐민 SNR이라는 기법이라든가 뭐 P2H라는 기법이라든가 되게 이거를 잘 SNR에 대한 이 남김이 있는 거를 좀 레버리징을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이 부분들을 좀잘 다뤄주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던 디퓨전 트레이닝 메소드들도 많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SNR이 마지막 스텝이 됐을 때 알파인이 제로가 되도록 하는 제로 SNR이라고 하는 이것도 본 연구에서 인스파이어를 받은 이전 연구의 방법을 좀 따라서 마지막 스텝이 제로 SNR이 되게 되는 네, 그런 제로 터미널 SNR 노이즈 스케줄을 네,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추후에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제로 SNR 노이즈 스케줄이 비디오 쪽에서 되게 컨트리뷰션은 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폴레이션 모델의 경우에는 역시나 그 MU 모델 베이스와의 똑같은 아키텍처를 활용을 하게 됐고요. 이 인터폴레이션 모델은 T 프레임 인풋으로 받아서 TP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그 여러 스텝의 그 캐스케이드 덱에 또 인터폴레이션 여러 개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인데요. 제로 인터리브드 프레임에다가 바이너리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프레임들이 컨캐티네이트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인터폴레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인디케이팅 해주는 마스크와 함께 트레인을 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플멘테이션의 심플리시티를 본인들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모델 자체를 첫 번째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에 바로 활용을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플했고 이펙티브했던 방법이라고 했고, 이것 덕분에 그 메이커 비디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캐스케이드된 모델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컨트리뷰션으로 또 페이퍼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휴먼 텍스트 비디오 이밸류에이션을 휴먼 프리퍼런스 베이스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로버스트 휴먼 이밸류에이션 주스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LLM을 활용을 해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를 묻는 거를 통해서 더이 로버스트하게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데도 있어서 비디오 제너레이션 퀄리티와 그리고 얼라인먼트 페이스풀니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오소고런 어스펙트에 대해서 휴먼 프리퍼런스를 측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한 데이터셋은 3,400만 장의 텍스트 비디오 페어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몇몇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1,600장의 하이 모션 퀄리티 섭셋에서 파인튜닝을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 디자인 디시전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프리퍼런스들을 본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팩토라이즈의 경우에는 그 텍스트 이미지 부분을 따로 뒀냐 안 뒀느냐, 그리고 이 제로 SNR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로 SNR이 이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프리퍼런스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 스테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하이 퀄리티 파인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스페셜 웨이트들을 프로즌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도 이 퀄리티와 페이스풀니스에 대해서 휴먼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퀄리티티브 리절트를 통해서 다이렉트하게 그냥 텍스트 비디오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보다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첫 번째 프레임을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SNR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제로 SNR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이미지 퀄리티 부분이 중간에 뭉개지거나 뭐 이미지의 그 뷰가 좀 많이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팩토라이즈 제너레이션이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는 MO 비디오의 아웃풋에 비해서 훨씬 더안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퀄리티 몇몇 샘플들에 더 튜닝을 하게 되면은 비디오가 좀더 퀄리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MO 비디오에 있어서 메이커 비디오와 나 그리고 이미젠 비디오를 또 비교를 했었을 때에 셀렉티드된 그런 섭셋들에 대한 휴먼 프리퍼런스의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매트릭들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머셜 솔루션들하고도 비교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제가 데모 비디오를 보여드렸었던 피카랩스 같은 그런 커머셜 솔루션들하고도 비교를 해서 윈레이트를 더 높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오늘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할 시간이 있는 거죠?